수국이 꽃이 막 풍성하게 맺혀서 막 나비도 부르고 벌도 부르고 이럴 차이인데 여기서 꽃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주인장께 여쭤봤더니 올해 초에 이 나무를 굉장히 강하게 자르셨대요. 모르고 그냥 싹 정리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지상부는 이제 거의 이제 다 전정이 돼가지고 없어졌고 네, 뿌리 부분에서 지금 새 순이 이제 예, 맹아가 다시 올라온 지금 상황입니다. 수국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그 여름에 이제 형성된 가지에서 이제 꽃이 핍니다. 이제 그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잘랐으니 예, 이런 이제 일반 수국이나 산수국 같은 종류는 이제 지난해 여름에 형성된 가지에서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요. 네, 이런 나무 수국이나 아니면 에너벨 같은 미국 수국 계열은 이제 올해 새로 형성된 가지 끝에서 꽃을 바로 피울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뭔가를 잘 정리를 해줘야 그 다음에 튼튼하게 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뭐 지프로 싸준다든가 부직포로 싸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수국 주변에다가 이제 그 막대랑 이제 철망으로 이제 틀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이제 낙엽이나 지프라이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근래 나온 수국 중에서는 변이가 일어나서 올해 새로 나온 가지에서도 휴면 없이 바로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품종들이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엔들리스 썸머라는 이제 그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계열들이 이제 특히 대표적인데요. 예, 그러한 것들은 설령 이제 겨울철에 이제 그 강추위로 지상부가 예, 동사하거나 강전정을 하더라도 이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지냐, 올해 가지냐에 따라서 전정하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다음에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는 겨울철에 뭔가 월동철인 겨울 준비를 잘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문규쌤 우리가 수국을 키울 때는 집에서 보통 화분에 키우는데 네. 이렇게 담벼락이나 정원에 키울 때는 이렇게 마음껏 자랄 수 있잖아요. 아, 예. 예. 보통 이렇게 수국이 이렇게까지 자라는 경우가 많나요? 바람 많이 불지만 않는다면은 예, 이 정도까지는 보통 자랍니다. 예. 야, 수국이 얼마나 큰지 우리 민지쌤 같이 수국과 키재기 한번 해보실래요? 머리 사이즈는 수국이 더 큰 것 같고 자 보면 조금 미안하지만 30년 넘게 자란 민지쌤보다 우리 수국 키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비료를 주기도 하고 뭐 조명을 주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가지치기가 아닐까. 수국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할 때 중요한 팁이 뭐 있을까요? 종류에 따라서 조금 전정의 방법이 좀 다르긴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이제 일반 수국, 하이드렌지아 마크로필라 이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이제 전정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나무 수국 종류라든가 미국 수국 종류는 이른 봄에 이제 강전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종류들은 이제 올해 새로 나온 순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오히려 강전정을 해서 굵은 새순을 받으면은 더 큰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팁을 준다 그러면 일단 이 꽃이 이제 시들었다고 가정을 할 때 화서 밑에 첫 번째 마디에서 자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잎사귀가 되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잎사귀보다 작습니다. 네네. 이제 요런 이제 잎사귀는 이제 이 마디는 사실 이제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정상적인 마디 혹은 이제 요 그 아래 이제 한 보통 한 이쯤 정도 되는 데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를 중심으로 두 번째 마디 정도의 1cm 내외로 띄우시고 자르면 내년에 여기서 가지가 나고 눈이 튀어서 네, 요 잎사귀와 줄기 사이에 요 네. 눈이 이제 내년도에 꽃을 피우면 내년도에 꽃을 피우면 이런 가지가 형성이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늙고 죽은 가지 네, 이런 것은 이제 기부해서 이제 잘라주셔야 되고요. 바짝 잘라도 되나요? 땅에 네, 붙여서? 거의 땅에 붙여서 바짝 잘라주셔야 되고요. 공간이 생겨야지 사실은 통풍이 잘 되고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기부에 붙여서 바짝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팁은 보통 사람들이 이 갈색 가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판단을 못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보시면
죽은 가지는 완전히 말라 있는 게 느껴지고 또 살아 있는 가지는 초록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 보시면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투고기인데 너무 이제 키가 커져서 이 크기 자체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굵은 가지 자체를 자르는 것도 가능은 한데 다만 이제 굵은 가지를 만약에 자른다면은 이제 내년도에 이제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8월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전정을 해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이제 전정을 통해서 이 관리하는 방법들을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보다 보니까 병충해라고 이제 벌레가 있는 가지들도 있어요. 네. 병충해를 이렇게 병충해가 있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도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여기 붙어 있는 이 하얀 벌레가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이제 근래 이제 산림에서 많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렇죠. 해충입니다. 네. 이것도 흡습성 곤충입니다. 침으로 이제 식물을 이제 조직을 뚫어서 이제 그 수액을 이제 빨아먹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바이러스를 옮기기도 합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이것들은 아직 성충으로 가지 않은 건데 네. 지금 현재 어떤 관리를 해줘야지 이 나무 상태에 최적일까요? 약재를 이제 살포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쉬운 방식이긴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약재를 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고 또 요즘에 반려식물 애기 있고 이런 집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잘라서 제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이나 이제 큰 원칙은 이제 동일합니다. 예. 마디에서 조금 위로 자르는 게 좋습니다. 마디 위로 너무 남겨서 자르면 어차피 이 부위가 죽어서 뭐 이제 다른 뭐 병해충이 이제 뭐 이제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적당히 그렇다고 너무 짧게 자르면은 이 부위가 건조 눈이 다칩니다. 네. 가지고 한 이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무방합니다. 네. 예. 지금 이거 위에 벌레가 많이 낀 부분을 잘라냈는데요. 실제로 여기까지 가게 냅두지 마시고 초기 예찰을 잘 해서 병충해를 초반에 제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가지 치는 요령, 가지 치는 시기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예쁘고 건강한 꽃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 곳이나 아무 때나 뭉통뭉통 자르지 마시고 오늘 드린 여러 가지 팁, 특히나 이제 식물별로 조금 주의해야 되는 팁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이야기들을 또 잘 숙지하셔서 예쁘고 건강한 수국 정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를 자를까요? 일단은 실은 꽃 먼저 건강한 눈이 있는 첫 번째 마디까지 잘라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